정규리그에서 무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 그리고 박지수가 돌아오고 분위기를 타는 듯한 KB스타즈 이 두 팀의 미래를 남은 리그가 재개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그 후반기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KB스타즈가 먼저 공을 잡고 경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받으러 나와주는 동료에게 그리고 인사이드 투입 골 밑 두 점 득점합니다. 박지은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자리싸움 잘했죠. 받으러 나와주는 동료에게 그리고 인사이드 투입 골밑 두 점 득점합니다. 박지은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자리싸움 잘했. 받으러 나와주는 동료에게 그리고 인사이드 투입 골밑 두 점 득점합니다. 박지은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자리싸움 잘했. 반격에 나서는 우리은행 멈춰서서 엘보 점퍼 백보드 활용 들어갑니다. 이재원의 득점. 반격에 나서는 우리은행 멈춰서서 엘보 점퍼 백보드 활용 들어갑니다. 이재원의 득점. 반격에 나서는 우리은행 멈춰서서 엘보 점퍼 백보드 활용 들어갑니다. 이재원의 득점.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벌써 두 개의 파울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페인트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우리은행이 쉽게 공격을 잘 풀어나간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벌써 두 개의 파울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페인트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우리은행이 쉽게 공격을 잘 풀어나간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요. 벌써 두 개의 파울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페인트존 득점 성공합니다. 자, 우리은행이 쉽게 공격을 잘 풀어나간 파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3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지금은 드라이브인 그리고 득점. 어렵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유미 선수가 3점 슛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파지입니다. 그렇군요. 3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지금은 드라이브인 그리고 득점. 어렵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유미 선수가 3점 슛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하집니다. 그렇군요. 3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지금은 드라이브인 그리고 득점. 어렵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유미 선수가 3점 슛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KB의 골밑 장악력이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경기 초반에는 어우. 자, 그리고 빠른 KB의 골밑 장악력이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경기 초반에는 어우. 자, 그리고 빠른 KB의 골밑 장악력이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경기 초반에는 어우. 자, 그리고 빠른 네. 속도를 살리면서 또 한 번의 득점 뽑아내는 이재원이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이제 3점슛 성공한 다음에 정말 분위기를 탈 수 있었거든. 네. 속도를 살리면서 또 한 번의 득점 뽑아내는 이재원이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이제 3점슛 성공한 다음에 정말 분위기를 탈 수 있었거든. 네. 속도를 살리면서 또 한 번의 득점 뽑아내는 이재원이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이제 3점슛 성공한 다음에 정말 분위기를 탈 수 있었거든.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코트를 좀 넓게 쓰고 있는데요. 이윤미 들어가다 멈춰서서 스텝백 석점 정확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코트를 좀 넓게 쓰고 있는데요. 이윤미 들어가다 멈춰서서 스텝백 석점 정확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역시 코트를 좀 넓게 쓰고 있는데요. 이윤미 들어가다 멈춰서서 스텝백 석점 정확합니다. 자, 이번에 빠르게 한번 올라오는데요. 우리은행의 속공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빠르게 한번 올라오는데요. 우리은행의 속공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빠르게 한번 올라오는데요. 우리은행의 속공 두 점 들어갑니다. 바운스 패스 하이포스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은 편선우 선수 바운스 패스 하이포스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은 편선우 선수 바운스 패스 하이포스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은 편선우 선수는요. 이재원 선수가 이번에는 지금 끌어냈어요. 빠르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미의 레이업 두 점 들어갑니다. 이재원 선수가 이번에는 지금 끌어냈어요. 빠르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미의 레이업 두 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이재훈 선수가 이번에는 지금 끌어냈어요. 빠르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미의 레이업 두 점 들어갑니다. 동료들의 바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박지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클락 7초 안쪽. 자, 그리고 자유투라인 점퍼 쉽게 들어갑니다. 동료들의 바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박지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클락 7초 안쪽. 자, 그리고 자유투라인 점퍼 쉽게 들어갑니다. 동료들의 바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박지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클락 7초 안쪽. 자, 그리고 자유투라인 점퍼 쉽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킥아웃.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쿼터 막판 분위기를 타면서 완벽한 쿼터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KB스타즈입니다. KB는 3점 슛을 만드는 정석적인 플레이로서 1쿼터를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나옵니다. 최지선의 석점 림을 정확하게 통과하면서 20대 13 7점 차로 KB스타즈가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련행이 경기 초반은 정말 흐름이 좋았지만 KB가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킥아웃.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쿼터 막판 분위기를 타면서 완벽한 쿼터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KB스타즈입니다. KB는 3점 슛을 만드는 정석적인 플레이로서 1쿼터를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나옵니다. 최지선의 석점 림을 정확하게 통과하면서 20대 13 7점 차로 KB스타즈가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련행이 경기 초반은 정말 흐름이 좋았지만 KB가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킥아웃.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쿼터 막판 분위기를 타면서 완벽한 쿼터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KB스타즈입니다. KB는 3점 슛을 만드는 정석적인 플레이로서 1쿼터를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나옵니다. 최지선의 석점 림을 정확하게 통과하면서 20대 13 7점 차로 KB스타즈가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련행이 경기 초반은 정말 흐름이 좋았지만 KB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훈 선수는 속공 중심으로 득점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훈 선수는 속공 중심으로 득점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훈 선수는 속공 중심으로 득점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윤 서서 왼쪽으로 뺐습니다. 박지은 등지면서 포스트업 높이를 활용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득점. 지금은 1쿼터와 박서서 왼쪽으로 뺐습니다. 박지은 등지면서 포스트업 높이를 활용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득점. 지금은 1쿼터와 박서서 왼쪽으로 뺐습니다. 박지은 등지면서 포스트업 높이를 활용합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세컨 찬스 득점. 지금은 1쿼터와 박지은 계속해서 높이의 우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빼줬어요. 석점 몰락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KB의 석점 2쿼터에도 터집니다. 박지은 계속해서 높이의 우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빼줬어요. 석점 몰락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KB의 석점 2쿼터에도 터집니다. 박지은 계속해서 높이의 우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빼줬어요. 석점 몰락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KB의 석점 2쿼터에도 터집니다. 박지은 샷클락 4초 안쪽이고요. 돌아서면서 던졌습니다. 득점합니다. 그렇죠. 박지은 선수가 정말 영리한 게 보였습니다. 박지은 샷클락 4초 안쪽이고요. 돌아서면서 던졌습니다. 득점합니다. 그렇죠. 박지은 선수가 정말 영리한 게 보였습니다. 박지은 샷클락 4초 안쪽이고요. 돌아서면서 던졌습니다. 득점합니다. 그렇죠. 박지은 선수가 정말 영리한 게 지금 예주 선수가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비까지 보면서 점퍼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윤정의 속공 점퍼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지금 예주 선수가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비까지 보면서 점퍼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윤정의 속공 점퍼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지금 예주 선수가 슛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비까지 보면서 점퍼 시도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윤정의 속공 점퍼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 나윤정이 나섭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두 명 사이 이번엔 긁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속공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나윤정 선수가 수비가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자 나윤정이 나섭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두 명 사이 이번엔 긁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속공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나윤정 선수가 수비가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자, 라윤정이 나섭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두 명 사이. 이번엔 긁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속공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나윤정 선수가 수비가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니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한 차례 좌절이 됐고요. 아, 네. 그리고 박다정은 엔드원까지 뽑아냅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도 차근차근 쫓아가면 결국은 경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박다섭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한 차례 좌절이 됐고요. 네. 그리고 박다정은 엔드원까지 뽑아냅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도 차근차근 쫓아가면 결국은 경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박다섭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한 차례 좌절이 됐고요. 네. 그리고 박다정은 엔드원까지 뽑아냅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도 차근차근 쫓아가면 결국은 경기를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박다섭은 53경기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퓨처스리그 최다 출전 기록자인데 네, 지금은 완벽한 석점이었습니다. 이건 53경기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퓨처스리그 최다 출전 기록자인데 네, 지금은 완벽한 석점이었습니다. 이건 53경기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퓨처스리그 최다 출전 기록자인데 네, 지금은 완벽한 석점이었습니다. 박다정 공 잡고 빠르게 전진. 한 명 벗겨내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박다정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박다정 공잡고 빠르게 전진. 한 명 벗겨내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박다정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박다정 공잡고 빠르게 전진. 한 명 벗겨내고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박다정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런 장면이 조금 덜 갑니다. 자, 지금은 외곽 잘 전달됐고요. 이재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네, 제가 말한 게 보스케지네요. 네. 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런 장면이 조금 덜 갑니다. 자, 지금은 외곽 잘 전달됐고요. 이재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네. 제가 말한 게 보스케지네요. 네. 네.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런 장면이 조금 덜 갑니다. 자, 지금은 외곽 잘 전달됐고요. 이재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네. 제가 말한 게 보스케지네요. 네. 스타즈. 자, 이제 세 번째 공격 기회까지 이어지는데요. 박지은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지은은 석점까지 터뜨려줍니다. 스타즈. 자, 이제 세 번째 공격 기회까지 이어지는데요. 박지은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지은은 석점까지 터뜨려줍니다. 스타즈. 자, 이제 세 번째 공격 기회까지 이어지는데요. 박지은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박지은은 석점까지 터뜨려줍니다. 네. 박진 선수가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박다정이 응수합니다. 이번엔 정확합니다. 박다정도 이 쿼터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박진 선수가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박다정이 응수합니다. 이번엔 정확합니다. 박다정도 이 쿼터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네. 박진 선수가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박다정이 응수합니다. 이번엔 정확합니다. 박다정도 이 쿼터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여지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속공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아,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현서의 득점. 좀 전에 보면 이제 이해주 선수가 아까 좀 전에 넣어진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속공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아,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현서의 득점. 좀 전에 보면 이제 이해주 선수가 아까 좀 전에 넣어진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속공 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아, 오늘 계속해서 득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현서의 득점. 좀 전에 보면 이제 이해주 선수가 아까 좀 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속공을 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쿼터 막판을 향해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해주의 석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속공을 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쿼터 막판을 향해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해주의 석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속공을 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쿼터 막판을 향해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해주의 석점. 먼 거리 석점 올라갑니다.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 올라갈 수 있을지 성혜경이 잡아서 던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40대 31로 KB스타즈가 9점 앞서 있습니다. 뭐 2쿼터 먼 거리 석점 올라갑니다.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 올라갈 수 있을지 성혜경이 잡아서 던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40대 31로 KB스타즈가 9점 앞서 있습니다. 뭐 2쿼터 먼 거리 석점 올라갑니다.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 올라갈 수 있을지 성혜경이 잡아서 던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2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40대 31로 KB스타즈가 9점 앞서 있습니다. 뭐 2쿼터 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길 원하는 우리은행이 공격을 펼칩니다. 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길 원하는 우리은행이 공격을 펼칩니다. 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길 원하는 우리은행이 공격을 펼칩니다. 그렇죠. 예. 자, 이해주의 패스. 박진을 찾았고요. 다시 한번 바깥쪽 적절하게 빼줬고 정확합니다. 박진 선수가 본인 주위에 수비가 좀 있으면 외곽으로 잘 그렇죠. 예. 자, 이해주의 패스. 박진을 찾았고요. 다시 한번 바깥쪽 적절하게 빼줬고 정확합니다. 박진 선수가 본인 주위에 수비가 좀 있으면 외곽으로 잘 그렇죠. 예. 자, 이해주의 패스. 박진을 찾았고요. 다시 한번 바깥쪽 적절하게 빼줬고 정확합니다. 박진 선수가 본인 주위에 수비가 좀 있으면 외곽으로 잘 양지수 그리고 석점 최지선 정확합니다. 아하. 최지선의 석점이 터지면서 최지선도 양지수 그리고 석점 최지선 정확합니다. 아하. 최지선의 석점이 터지면서 최지선도 양지수 그리고 석점 최지선 정확합니다. 아하. 최지선의 석점이 터지면서 최지선도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어린 선수들인지 좀 드러나고 있고요. 자,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실패했고요. 석점 시도 이번에 아하. 정확합니다. 성혜경 지금도 우리은행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게 또 뺏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안 줘도 되는 3점 슛을 내주고 그런 민망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최지선이 빼줬고 성혜경의 석점 계속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오페스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어린 선수들인지 좀 드러나고 있고요. 자,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실패했고요. 석점 시도 이번에 아하. 정확합니다. 성혜경 지금도 우리은행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게 또 뺏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안 줘도 되는 3점 슛을 내주고 그런 민망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최지선이 빼줬고 성혜경의 석점 계속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오페스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선수들이 얼마나 어린 선수들인지 좀 드러나고 있고요. 자,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만 실패했고요. 석점 시도 이번에 아하. 정확합니다. 성혜경 지금도 우리은행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게 또 뺏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 안 줘도 되는 3점 슛을 내주고 그런 민망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최지선이 빼줬고 성혜경의 석점 계속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오페스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좀 깔끔한 필드골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석점 올라가는데요. 오호! 이번에 정확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현수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좀 깔끔한 필드골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석점 올라가는데요. 오호! 이번에 정확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현수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좀 깔끔한 필드골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석점 올라가는데요. 오호! 이번에 정확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이현수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하이포스 다시 빼줬고요.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나윤정이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올랐습니다. 하이포스 다시 빼줬고요.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나윤정이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오리 났습니다. 하이포스 다시 빼줬고요.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나윤정이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5리더요. 네. 근데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못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주 돌파. 오호. 2점 득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봤는데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못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주 돌파. 오호. 2점 득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봤는데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부상 때문에 이제 경기를 못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주 돌파. 오호. 2점 득점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봤는데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게임 클락 5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자, 어렵게 슈팅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현서가 돌면서 던졌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58대 46 KB스타즈가 12점 차 앞선 채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게임 클락 5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자, 어렵게 슈팅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현서가 돌면서 던졌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58대 46 KB스타즈가 12점 차 앞선 채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게임 클락 5초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자, 어렵게 슈팅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현서가 돌면서 던졌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58대 46 KB스타즈가 12점 차 앞선 채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시 경기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죠. 네, 또 기분 좋은 연말이니까요. 4쿼터 퓨처스 리그 시 경기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죠. 네, 또 기분 좋은 연말이니까요. 4쿼터 퓨처스 리그 시 경기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죠. 네, 또 기분 좋은 연말이니까요. 4쿼터 퓨처스 리그 양지수가 다시 한번 박지은을 한번 활용해 봅니다. 박지은 파고들면서 돌면서 던집니다. 득점합니다. 편선우 선수가 수비를 적극적으로 또 했거든요. 파울이 4개인데도 양지수가 다시 한번 박지은을 한번 활용해 봅니다. 박지은 파고들면서 돌면서 던집니다. 득점합니다. 편선우 선수가 수비를 적극적으로 또 했거든요. 파울이 4개인데도 양지수가 다시 한번 박지은을 한번 활용해 봅니다. 박지은 파고들면서 돌면서 던집니다. 득점합니다. 편선우 선수가 수비를 적극적으로 또 했거든요. 파울이 4개인데도 네. 근데 심판이 조금 14초로 돌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착각해서 잠시 중단시켰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속공 득점 올려놓는 양지수입니다. 그렇죠. 결국 저 휘슬 하나가 오히려 네. 근데 심판이 조금 14초로 돌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착각해서 잠시 중단시켰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속공 득점 올려놓는 양지수입니다. 그렇죠. 결국 저 휘슬 하나가 오히려 네. 근데 심판이 조금 14초로 돌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착각해서 잠시 중단시켰는데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속공 득점 올려놓는 양지수입니다. 그렇죠. 결국 저 휘슬 하나가 오히려 해설자님 정규방송 데뷔 시급합니다. 잘하시네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축하하듯이 최지선 선수의 석점이 터집니다. 해설자님 정규방송 데뷔 시급합니다. 잘하시네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축하하듯이 최지선 선수의 석점이 터집니다. 해설자님 정규방송 데뷔 시급합니다. 잘하시네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축하하듯이 최지선 선수의 석점이 터집니다. 오셔서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박다정의 엘보 점퍼.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박다정 선수가 오셔서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박다정의 엘보 점퍼.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박다정 선수가 오셔서 굉장히 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박다정의 엘보 점퍼. 이번에도 정확합니다. 박다정 선수가 득점 하나만 추가하면 더블 더블입니다. 이해주의 석점. 정확합니다. 양팀 선수들의 이 슈팅 감각이 득점 하나만 추가하면 더블 더블입니다. 이해주의 석점. 정확합니다. 양팀 선수들의 이 슈팅 감각이 득점 하나만 추가하면 더블 더블입니다. 이해주의 석점. 정확합니다. 양팀 선수들의 이 슈팅 감각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점수차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사이드 정확하게. 지금은 박다전 선수 이제 어시스트 하나 올렸는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점수차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사이드 정확하게. 지금은 박다전 선수 이제 어시스트 하나 올렸는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점수차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사이드 정확하게. 지금은 박다전 선수 이제 어시스트 하나 올렸는데. 백지원 코너 열어줍니다. 완전히 열렸고 석점.
들어갑니다. 72대 55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 나윤정이 꽃. 백지원 코너 열어줍니다. 완전히 열렸고 석점 들어갑니다. 72대 55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 나윤정이 꽃. 백지원 코너 열어줍니다. 완전히 열렸고 석점 들어갑니다. 72대 55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은행 나윤정이 꽃. 무조건 5번째 대장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출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기가 막히게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이해주의 레이어. 이해주선 무조건 5번째 대장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출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기가 막히게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이해주의 레이어. 이해주선 무조건 5번째 대장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출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기가 막히게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이해주의 레이어. 이해주선입니다. 19점 차. 자 스틸 좋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상황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이해주입니다. 19점 차. 자 스틸 좋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상황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이해주입니다. 19점 차. 자 스틸 좋았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상황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이해주 코너로 빼줬고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코너로 빼줬고요.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0대 60으로 KB스타즈가 첫날 경기에서 우리은행을 꺾고 기분 좋은 1승을 먼저 챙겼.